안녕하십니까 유치민 여러분. 오늘은 2021 언택트 부안마시 축제 부안마시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과 부안마시 축제를 다녀와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아들이 부안마시 축제에 갔던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 그렸습니다. 부안마시 축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읽는다는 슬로건으로 2021 5월 1일부터 6월 30일 두 달간 열리는 축제입니다. 매창공원 일원에서 오프라인으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립니다. 부안마시 예술 무대가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업로드를 합니다. 댄스 공모전도 있습니다. 댄스에 자신 있는 많은 분들의 공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별빛 마실 야간 개장도 합니다. 반짝반짝이는 봄날의 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억사진 공모전도 열립니다. 부안마시 축제에 갔던 추억의 사진을 공모하시면 됩니다. 부안마시 축제 포스터 공모전도 합니다. 아들과 2021 온택트 부안마시 축제를 위하여 매창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창공원에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옆에 보이고 있습니다. 산책을 위하여 연못 위에 산책로가 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 터널을 지나면서 누나도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른 측면으로 해서 매창공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창님의 시상을 생각하면서 매창님의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초는 유인경 선생님을 바라보는 이아오 흩날릴째라는 시입니다. 이아오 흩날릴째 울며 잡고 이별하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더라. 매창님의 수절하는 아주 마음을 그린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매창공원을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매창공원을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하늘에서 하트가 그려진 광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트가 4개 그려져 있습니다. 쉴 수 있는 정자도 보입니다. 연못을 끼고 아름다운 산책길도 보입니다. 매창공원에서 매창리의 시상을 생각하면서 시인의 마음으로 걸어보았습니다. 드론이 안착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조형물도 보입니다. 하트가 새겨진 조형물입니다. 부안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매창 테마관을 관람했습니다. 매창에 대한 모든 연구와 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전의 딸인 조성의 기생이 된 매창님을 보고 계십니다. 부안은 매창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매창의 마음을 느끼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안마시 축제에 대한 팜플렛도 보고 계십니다. 부안의 정과 인심을 느끼면서 마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를 관람하고 맛있는 부안의 음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변산 자연휴양림에서 묵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변산을 느꼈습니다. 금계국이 아름다운 변산의 바닷가입니다.
해송과 바다가 해안선이 아름다운 변산 해수욕장이지요.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습지 관찰원에서 많은 습지 생물들을 봤습니다. 꽃창포와 부들, 갈대. 새만금 공원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준비하는 부안을 응원했습니다. 잼버리 공원에서 모일 세계의 청소년들을 상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안 마시 축제에 가셔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같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새만금으로 모일 잼버리 세계 대회를 응원합니다.